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온 가족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이민가의 이민사입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라면 그냥 혼자서 하시면 되니까 논외로 하고, 여기에서는 전문회사에 위임을 해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회사가 EBONA, NIW 전문회사일까요? 그리고 저마다 다들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자랑을 하는데, 어떤 회사가 전문 회사인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구별 방법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선 EB1A, NIW 미국 영주권 전문이라 할수 있는 회사는 무엇보다 당연한 것이지만 경력이 오래되고 수많은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어본 회사일 겁니다. 통상 EB1A와 NIW를 심사할 때그 심사 주체인 미국 이민국의 심사관은 각 분야별 전문인이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 관련 법 규정과 유사 사례 판례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량 범위 내에서 승인과 거절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재량이라는 것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넓은 데다 반면에 이러한 EB1A와 NIW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자들 역시 똑같은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는 만큼, 만약에 대행회사가 경험이 적고 많은 케이스를 다뤄보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서류와 정보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고, 과연 신청인의 어떤 점을 부각을 시켜서 자신이 왜이 분야에서 희소한 전문가인지, 어떻게 해서 장차 미국에서의 자신의 활동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 수 있을지를 이민심사관에게 효과적으로 설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자신이 신청한 EB1A, NIW에 대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반해 경험이 많고 많은 케이스를 다뤄본 회사라면 각 고객별, 분야별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동종 내지 유사 사례를 데이터화해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지, 또는 이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을지 명확한 판단과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오랜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다뤄봤는지의 여부는 만약에 이민국에서 서류를 보완하라는 요청이 나왔을 때 보다 더 극명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경험이 일천한 변호사나 회사는 첫 준비와는 달리 보완 요청 후의 서류 준비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난감해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서류를 접수할 당시 본인들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다 제공한 상태인데 거기에다 다시 보완을 하라는 요청을 받으니 왜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경험 많은 회사들은 이러한 때를 대비해 어떻게 보완에 대처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회사가 변호사 외에 이러한 변호사의 수속을 서포트할 정보를 조사하고 관련 서류를 수집하는 수속 전담팀이 따로 존재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이민보다 EB1A, NIW는 누가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취합해서 이를 신청자의 업적의 증빙 자료로 접목시키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민국의 심사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닌 만큼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만 가지고는 과연 이 신청인이 EB1A나 NIW를 신청할 만한 자격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만일 변호사 혼자서 수임을 해서 일을 진행하는 곳이나 경험이 많은 전담팀이 갖춰지지 않은 회사들이라면 보강 자료가 취약하고 그 주장이나 진술이 빈약해서 설득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들은 회사를 방문했을 때 수속 전담팀이 존재하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팀이 EB1A와 NIW에만 특화된 팀인지, 몇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 회사가 어떤 것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신청자분들이 어떻게 이 회사가 전문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다들 자기들이 전문이라고 우기는데 정확하게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해 본다면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첫째, 상담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평소 궁금하던 것은 물론 아주 난해한 질문에 얼마나 답변을 명쾌하게 하느냐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아, 이 회사가 허당은 아니구나. 오, 이 회사는 굉장히 명쾌한데 하는 판단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둘째, 회사의 규모를 보십시오. 여기에서 말하는 회사의 규모란 직원의 숫자를 통해 최소 이 회사가 수속에 얼마나 많은 직원이 투입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것은 자신의 분야와 업무에 유사한 케이스를 진행했던 사례를 서류로 보여달라고 해보십시오. 만일 자신 있는 회사라면 중요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더라도 진행했던 서류를 열람하게 해줄 것입니다. 무조건 기밀이라면서 서류 열람조차 못하게 한다면 그런 회사는 그런 케이스를 진행해보지 않았거나 했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많지 않은 회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 정도만 파악해도 어느 회사가 믿을 만한 회사인지를 구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미국 EBONA와 NIW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전문회사는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